상추가 무려 300장이나 들었다고요. 상추,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That's r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같이 플레이어 지금 시작합니다. MC님, 네. 혹시 잠 못 주무셨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괴롭거든요. 그렇다면 졸음을 부른다는 상추는 어때요? 상추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어?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요. 짜잔! 숙면에 좋은 상추를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편하게 물과 함께 꿀떡 삼키세요. 오늘의 같이 플레이어 어쩌다 농부 에코바이오 상추 환입니다. 상추를 환으로 만들어서 섭취가 간편해요. 숙면에 도움이 되고 부족한 채소 영양 보충하고 이 한 통에 상추가 300장이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유기농 상추로 안심. 영양도 챙기고 에너지도 챙기는 상추의 힘. 어쩌다 농부 에코바이오 상추 환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죠. 바로 불면증. 아, 그런데 상추가 숙면을 돕는데 왜 좋은 건가요? 상추에는 두 가지 대표 성분이 있는데요. 실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멜라토닌이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줄기에 있는 락토세린이라고 쓴맛을 내는 물질 역시 건강한 수면에 도움을 준답니다. 에코바이오 상추환 한 통에는 상추가 무려 300장이나 들었다고요. 아니, 300장이요? 네, 상추의 약 95%가 수분이라서 건조하면 5%만 겨우 남거든요. 그 건조한 상추를 또 분쇄하게 되니까 상추가 무려 300장이나 필요한 거죠. 이야, 클래스가 다르네요. 상추를 환으로 만든 이유는 그냥 상추로 먹을 때보다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상추 특유의 쓴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섭취해서 건강을 챙기기 좋답니다. 상추,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더 궁금해지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통에서 환을 좀 덜어내봤는데요. 이게 환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에코바이오 상추환은 상추의 영양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60도에서 저온 건조를 하고 저온 분쇄기에 갈아서 환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쓴맛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와우. 쓴맛이 사라졌다고요? 한 알 정도만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써요. 잘 우러낸 녹차를 맛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아까 몰래 하나를 먹어봤는데 은근 고소한 것이 씹어먹어도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에코바이오 상추환은 30에서 40환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하루에 1, 2회 드시는 것이 건강한 수면 습관에 도움이 된답니다. 야, 이 상추를 몇백 장 먹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말 에너지가 뭐 철철 넘칠 것 같습니다. That's right. 그렇다면 숙면을 도와주는 건강한 환, 어쩌다 농부 에코바이오 상추 환을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